네, 김서방입니다. 진돗개를 키우다 보면 이 서열 정리에 대해서 많이 막히는데요. 우리 번개는 또 지금 쥐를 잡나 봅니다, 저기서. 귀여워, 쟤. 돼지 잡든 쥐나 잡고 저건 참. 진돗개 이제 서열 정리가 있는데 그 서열 정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개 주인들마다 사람들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진돗개는 서열을 꼭 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메인 대장 진돗개를 두면 그다음에 분양받는 개들은 그보다 나이 어린 개들을 받거나 아니면 같은 또래 동배를 키우게 되면요. 이빨이 새로 낳기 전에 얘네들이 지들끼리 이제 서열 정리를 하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암만 세게 물어도 그때는 가만히 내비둡니다. 아주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게 아주 피투성이가 되게 싸웁니다. 걔네들이 그래도 그냥 가만히 둡니다. 거기서 자꾸 말리잖아요. 그럼 점점점 더 커서 서열 정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저는 그냥 두는 편입니다. 개 서열 정리는 그냥 내비둬요. 커서 서열 정리하면 죽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저희 개들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번개의 눈빛에 천둥이는 피해서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하든지 옮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아가 사실은 더 세지만 다니의 눈빛에 설아는 자리를 피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설아가 더 어릴 때 그러니까 다니가 컸을 때 설아가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건 서열이 정리가 그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싸움하면 설아가 이겨요. 쟨 진투인데. 여기서 다 이길 수도 있어요. 번개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어리고 또 그렇게 길이 들여왔기 때문에 제 언니한테는 꼼짝도 못합니다. 저기 이제 쥐 잡던 우리 서열 1위 다시 이제 올라왔죠. 저는 서열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뭐 누구 말이 정답이다라는 게 없어요. 개가 되어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싸워서 자동 서열 정리가 될 때까지 강아지 때 절대 말리지 않고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놔둔다. 커서는 서열 정리가 들어가면 아주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크면서 이제 서열 위쪽에 있는 등급의 개한테 덤비는 개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혼나면은 그런 게좀 덜합니다. 제 생각의 서열 정리였습니다.